여기는 청량리역입니다. 옛날에 청량리 여기 1층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신축했습니다. 신축한 지 한 5년, 10년 되나? 에스컬레이터도 보이고 하나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저쪽에 미주상가가 있고요. 청량리역 앞쪽입니다. 이쪽은. 왼쪽에 에스컬레이터가 보이고요.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두 개, 네, 자, 그리고 열 개, 한 칸에 열 개씩, 열 개당, 20 개당, 여기까지 40 개당 좀 되겠네요. 평일 8회 동해역까지. 이쪽이 청량리역 대합실이고요. 이쪽이 외부고요. 여기가 전부 유리로 됐습니다. 청량리역 앞쪽, 매표소 앞쪽 광장이고요. 꽤 넓네요. 여기 옥상입니다. 여기 높이가 한 3층, 2층 옥상인가? 저쪽이 장안동 쪽이고요. 지금 보이는 쪽이. 저쪽이 용마산도 보이고요. 여기가 청량리요. 잘 안 보이지? 이쪽이 588 재개발 하고 있고요. 저 뒤로 아파트밖에 안 보이네요. 승무원 죽이지 말고 후계 시간 보장하라. 하여튼 원하는 것도 많아. 민노총 하청 말씀이요. 청량리 사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 관련하여 공사 현장 내 습하기 작업을 위해 위한 주변 건물에 영향이 없는 장면을 지어 발파를 실시하여 뜨거운 구멍에 있으며 이로 인해 미세한 진동을 느낄 수 있으며 양해 2020년 4월 30일까지. 아, 여기 너무 어둡다. 여기가 청량리역 외표소. 아, 저기 흑인도 보이네. 여기 건너가면은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있습니다. 저쪽에 계단 올라가면 전기가 모자라나. 이렇게 컴컴하게 났지. 원전을 없애니까 전기가 모자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원전으로 원전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잘 돌아가는 원전을 왜 없애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전산을 파헤쳐가지고 태양광 만든다고. 태양광 효율이 얼마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밤에는 발전이 안 되고, 비 오고 눈 오고 뭐 하면은, 미세먼지 내려가고 하면 발전이 되나요? 지금 태양광 발전이 제일 비쌀 겁니다, 발전 단가가. 원전이 최고죠. 원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없죠. 일본도, 그, 어디지? 후쿠시마인가? 그 원전 사고 나도 그 원전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는데, 그 쓰나미 때문에 다 죽은 거죠. 오른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여기는 중간에 계단이 있고, 왼쪽엔 에스컬레이터가 있고요.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오니 에스컬레이터를